이 단단한 연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또 헤어지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네요. 뭐 얘기가 있다. 뭐 얘기가 있어. 이제 제가 3학년이어가지고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. 그래서 군대에 어차피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건 똑같은데 기회를 뭐 그런 것 때문에 놓칠 수 없다 생각해서 그냥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됐거든요. 근데 이게 어디냐가 중요해요. 시차가 잘못된다면 군대에선 더 연락 못해요. 그렇네요. 딱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그러니까. 있죠. 네, 이제 거기가 스웨덴이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도 많이 없고 음식도 잘 안 맞아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그래서 전화를 하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 상황을 신경 쓰기보다는 뭐 거기서 만난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래서 네. 자기야. 자기야. 뭐해? 아니 나 요즘 빨간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. 아니 여기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기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쉽지가 않다. 어떡하지? 그래.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했어? 프로필 사진 내 걸로 해놨지. 무심한 거 아니에요? 주변 사람들한테 말은 한 거지? 미리 확실하게 말은 해둬야지. 말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, 그래서. 아니, 어려운 거 아니잖아. 이런 걸 얘기 많이 했대.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. 저는 막 이성 문제도 하나도 없거든요. 저는 남사친 이런 것도 없고 제가 막 거짓말하고 몰래 어디를 가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. 근데 왜 그렇게 저를 막 구속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불안한 거죠. 갇혀 있으니까. 걱정이 되는 건데 사실. 근데 저러면 진짜 좀 싫을 것 같아.